펀드에도 맛집이 있다. 맛집 같은 펀드만 쏙쏙 골라 5분 만에 구워드려요. 오늘 5분에 구울 펀드는 알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예요. 여러분, 맛집 고를 때 여러분은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바로 별점이에요. 맛집 고를 때처럼 펀드를 고를 때도 별점처럼 쉽고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등급을 보셔야 해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 펀드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이 보장되어야 해요. 오늘 구워드릴 펀드는 알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로 1등급을 받은 펀드입니다. 이렇게 1등급을 받은 펀드는 어떤 기업들로 만들어졌을까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우선 푸딩 앱에 제로인 등급과 수익률 탑 펀드 리스트를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구울 펀드는 해외 주식형에서 1, 2위를 다투는 펀드예요. 이 펀드는 에너지 섹터이고 운영 규모는 281억 원으로 초소형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형 펀드는 몇 개 종목의 성공적인 투자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드디어 포트폴리오입니다. 펀드에 담긴 비중 순서대로 탑10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중이 3에서 6% 내외로 어느 한 종목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고루고루 자산을 분배했네요. 업종 또한 전자기술, 생산제조, 공공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럼 수소, 풍력, 태양광, 수력으로 나눠서 각 주식의 사업 분야와 최신 뉴스를 살펴볼까요? 먼저 수소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6.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러그 파워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에너지 주식 가운데에 가장 유망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미국 전역에 진출해 있고 월마트, 아마존 등 대형 유통기업의 지게차 배터리를 수소연료 전지로 교체 및 제공한답니다. 플러그 파워의 가장 큰 장점은 배터리를 계속 충전하거나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성이 뛰어나고 오랜 기간 유지가 가능해요. 두 번째는 풍력입니다.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주로 풍력과 관련된 기술에 주력해왔어요. Siemens Gamesa는 배터리, 터빈 및 전해조를 통합하여 기존 풍력 프로젝트에서 단기적으로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여러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요. 다음은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즈로 4%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베스타스는 덴마크 풍력 터빈 시장의 선도적인 공급 업체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해요.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즈 AS는 풍력 발전소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한답니다. 다음은 태양광입니다. 4.12%의 비중을 갖고 있는 인페이즈 에너지예요. 인페이즈 에너지는 태양광 신재생 친환경 관련주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양열을 이용한 가정용 에너지 발전 및 저장, 제어 등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계획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요. 다음은 4.0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초뉴 에너지예요. 이 역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예요. 하지만 앞서 나온 인페이즈 에너지가 태양열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다초뉴 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해요. 태양광 패널 중 다초뉴 에너지는 폴리실리콘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랍니다. 다음은 수력입니다. 3.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컨택트 에너지 리미티드는 뉴질랜드의 11개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하며 생산 가능한 수력 및 지열 발전소에서 전력의 80에서 85%를 생산해요. 따라서 천연가스 및 디젤 화력 발전소는 수력 및 풍력 발전소와 같은 간헐적 재생 가능 자원이 작동할 수 없을 때에만 사용된답니다. 이렇게 탑10 종목을 쭉 훑어보니 알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네요. 그럼 저희가 이 펀드를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실제로 수익률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펀드 푸딩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펀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지구를 지키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를 통해 지구의 내일을 위한 펀드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